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에 널리 알리는 공병호 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참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통신장비는 개표장 내 어떤 개표 장비에도 들어지지 않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정치인과 달리 공무원인 선관위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어제 공병호 TV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개한 노트북 실제로 사용한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두 명의 제보자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선관위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로 해서 덮개를 떼내고 기자들에게 공개한 두 대의 컴퓨터가 실제로는 이번 선거에 사용되지 않았을 그런 컴퓨터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구해했습니다. 그날 시연에 참석한 선관위 여직원은 랜카드 칩셋을 자신이 제거했다고 말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랜카드를 제거한 채 납품받았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바대로 여직원이 직접 랜카드를 떼냈다는 부분에 신뢰를 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누보더님은 가시연에서 이미 시연을 했습니다. 랜카드를 떠넣으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떠들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랜카드 제거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오락가락한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슨 랜카드는 덮개를 떼낸 채 공개된 두 대의 컴퓨터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본 2XDX님은 무슨 랜이 안 되는 노트북을 도대체 누가 중고로 산답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요. 라고 핀잔을 줍니다. 아마도 이것은 개표에 사용된 노트북은 모두 포맷을 한 다음에 중고시장에 팔리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두 대의 컴퓨터 바닥면에는 모두 8개의 나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이 리님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2018년 15.6인치 LG 글램 노트북에는 하부 나사가 3개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선위의 참새님은 제 LG 글램 노트북은 뒷면 나사가 4개입니다라고 8개를 가진 이번에 공개된 노트북의 LG 글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모두 제어용 컴퓨터 기종으로 사용된 LG 글램 노트북 최신 버전은 8개의 하부 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그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3008 코드님은 여직원 코멘트가 하도 이상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가세연에서 2주 전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LG 노트북의 경우는 카브를 분리할 경우 랜카드가 탈착식이 아니고 보드에 납땜이 된 일체형이라고 방송에 있습니다. 선관위 여직원이 납땜 업무도 하는가요? 이 부분의 주장이 대립됩니다.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LG 그램 노트북이 랜카드를 뗐다 붙였다는 탈착식이 아니라 온보드로 일체식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어 노트북에 대한 합리적 의심입니다. 여러 의견들 가운데 두 분의 의견은 선관위 시연의 신뢰성을 제어 노트북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큰 도움을 줄수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력한 그런 의견을 필요하신 분은 타임스빵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굳이 랜카드가 PC에 장착된 노트북을 구매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가격도 싼 랜카드 없는 노트북을 구매하면 될 것인데 굳이 랜카드가 장착된 노트북을 선관위가 일일이 해체해서 납땜되어 있는 랜카드를 해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전국에 보급된 수백 대의 노트북을 본인들이 일일이 해체해서 재결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그 순간만 넘기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전원이 들어올지 안 올지는 시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구리시에 있는 노트북을 해체해보고 구리 선관입니다. 실제 해체되었는지 그리고 동작을 해보면 됩니다. 또한 분류기 프린터도 굳이 와이파이로 돼 있는 모델로 비싸게 구매해서 와이파이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막았다고 이제서야 실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신 기능이 없다고 했고 가세연에서 주문을 할 때 QR코드를 인식하고 통신 기능이 있음을 밝혀내자 이것만 어쩔 수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인한 셈입니다. 이런 주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신 분은 미치킴님입니다. 2017년 이전 LG 노트북은 무선 모듈이 탈착식이라고 소개돼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는 선관위 노트북은 2018년 이후 모델로 온보드형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연회를 유심히 보면서 LG 노트북 뒷면에 나사를 제거할 때 뒷면 플레이트에 아무런 인쇄나 표기가 없었습니다. 노트북 뒷면은 일반적으로 시리얼 번호, 제조 모델, 전원 및 무선 통신에 대한 각종 인증 등이 인쇄 혹은 스티커에 부착되어 있는데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제거한 흔적도 없어서 이것은 메이커에서 작업에 동조한 흔적입니다. 이게 이런 사실이 분명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메이커에서 작업에 동조한 흔적입니다. 즉 과거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시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2018년 이후에 모델의 온보드행에서 납땜한 무슨 모델을 제거했다면 제거한 납땜 부분이 가지런히 깨끗하게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메이커의 전문가가 한 것이고 이제 LG 쪽에서 한 것이고 한쪽으로 허든듯 쏠림 현상이 있으면 그것은 급하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이 고해상도가 아니라 흐릿해서 완벽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무선 모듈은 자체 칩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통신 모듈과 관계되는 전원부나 그 주변에 다양한 복합 기능들이 이 독립된 작은 PCB 보드를 통해서 결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은 바로 전원을 켜도 절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설사 전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에 관계되는 다른 일부 기능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에러코드가 발생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의구심을 제거하기보다도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추고자 했던 통신기능 탑재라는 중요한 사실을 프린터와 제어용 컴퓨터와 그리고 분류기에 모두 통신기능이 탑재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그런 시연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